잠깐,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주세요. 어깨 운동 시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분, 손목이 불안정한 분, 팔꿈치나 어깨 통증이 생기시는 분, 승모가 과하게 나대는 분. 오늘은 어깨 운동 시 자주 하게 되는 실수들을 바로잡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 꼭 짚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 운동은 크게 프레스와 레이즈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은 덤벨 숄더 프레스로 운동을 해보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덤벨 잡는 법. 덤벨을 손에 쥐게 되면 일단 무조건 엄지검지 사이는 통과하겠죠? 만약 덤벨이 손바닥을 일자로 가로지르게 되면 손목이 과하게 뒤로 꺾이거나 얹혀지는 축 없이 엄지손가락에 걸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 뼈, 바깥쪽 뼈가 있죠? 바깥쪽 뼈가 끝나는 지점을 먼저 덤벨에 대고 그 상태에서 손을 감싸쥐어 잡으면 덤벨과 내 손바닥 사이에 뜨는 공간 없이 잘 잡힐 거예요. 덤벨이 손바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잡아 덤벨을 들게 되면 덤벨이 전완 축 위에 얹혀진 느낌이 들 거예요. 손가락을 쫙히고 있어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얹혀져 있게끔. 자, 그 다음 기본 자세 세팅. 많은 분들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며 어깨 통증을 느끼시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 상체 포지션을 먼저 잘 잡아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슴이 둥그렇게 말려 있으면 아무리 전완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울 거고 골반이 뒤로 기대 있으면 가슴을 일으킬 수 없을 거예요. 자, 골반 먼저 일으켜 세워 앉아주시고 거기서 날개뼈만 뒤집히듯 윗가슴 열어줄게요. 여기까지만 잘 해도 전완은 곧게 세워질 거예요. 살짝 위팔뼈에 외회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이제 밀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잘 유지만 하신다면 그냥 생각 없이 밀어도 어깨 힘은 잘 잡힐 거예요. 하지만 덤벨이 위아래로 이동할 때 팔이 너무 접히거나 너무 벌어지거나 전완이 흔들흔들 요동치거나 덤벨 무게를 어깨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위로 밀고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 시 말 그대로 위아래로만 이동합니다. 일부러 손을 모으려고 하며 밀면 내려올 때도 손이 모이며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러면 보통 높은 확률로 팔꿈치가 아플 거예요. 반대로 내려올 때 팔을 벌리며 내려오려고 하면 밀 때도 팔이 벌어지며 밀릴 수 있습니다. 중력은 수직으로만 작용하잖아요. 그럼 나는 위로만 밀어주면 되고 내려올 때도 아래로만 내려오면 돼요.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낮은 중량의 덤벨을 세로로 잡아볼게요. 이때 손가락으로 너무 붙잡지 말고 전완 축 위에 얹혀놓듯 젠가를 세로로 쌓았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내가 전완을 세우지 않으면 덤벨이 떨어지게 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줄 겁니다. 그 상태 유지하고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볼게요. 팔꿈치를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 움직일 거예요. 그 느낌을 덤벨 운동할 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너무 가벼운 무게보다는 무겁게 운동해보세요. 가벼우면 이렇게 운동하든 저렇게 운동하든 내가 잘못된 자세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감 잡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중량을 올려보면 오히려 몸이 스스로 다치지 않기 위해 자기 자리를 찾아가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모의 자기주장이 너무 센 분들. 사실 승모는 잘못이 없답니다. 덤벨을 귀 옆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미는데 승모 개입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깨가 끝에서 끝까지는 쓰여야 해요. 승모 개입이 크신 분들은 첫 미는 동작에서부터 승모 으쓱으로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 마지막 수축 구간에서 어깨가 아, 나 못해 했을 때 승모가 내가 할게 으쓱 했다거나 앞전에 짚어드린 포인트들 기억나시죠? 기본 자세 세팅, 상체 포지션 만들기. 를 하셨다면 등 뒤 갈비뼈에 날개뼈가 평평하게 붙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제부터 그 날개뼈는 갈비뼈에 붙은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갈비뼈로부터 날개뼈가 붕뜨지 않도록 연습해보세요. 이 느낌이 어려우신 분들은 벤치에 기대서 한번 해볼까요? 만세 상태에서도 날개뼈가 벤치에 평평하게 붙어있고 팔이 접힌 상태에서도 날개뼈가 벤치에 평평하게 붙어있게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숄더 프레스 킥포인트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각자 본인의 운동에서 잘 안됐던 분들 해결이 되셨을까요? 덤벨로 하는 숄더 프레스가 아니어도 모든 프레스류 어깨 운동에 적용하실 수 있으니 꼭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해보기. 나의 운동 고민 대신 들어주는 척척 피지컬 뷰티 에림쌤이었습니다. 요청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